자, 저 차석필 일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자, 주주님들 오늘도 굉장히 또 긴급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생각보다 FDA 승인이 더욱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미국 회계감사원의 FDA에 대한 리포트 중 일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이 현장 검사가 굉장히 힘든 부분에서는 원격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서학습 기록의 인증 사본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매우 매우 쉽고 빠르게 승인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HLB가 현재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 거고, 자, 우리 HLB의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시설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이트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매우 매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매우 빠르게 앞으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정말로 정말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번에 공식 블로그에 대한 이슈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HLB 그룹의 공식 블로그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보여드리자면 이 약의 효능이나 안전성은 물론 생산 공정의 이 품질 등 메이저 이슈는 아니었다. 결국 생산 공정의 이 시설 문제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기사가 아닙니다. HLB 그룹의 공식적인 이러한 블로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 공식 문서상 이 시설이란 것의 개념이 뭐냐?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조명과 환기, 그리고 공기, 배관 등등 시설의 설계와 그리고 청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신약 자체의 이 문제가 아니었다. 절대 아니다. 자, 내려보면 항서제약은 이미 여러 차례 FDA 실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로 보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굉장히 굉장히 마이너한 그러한 이슈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는 빠르게 진행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6개월 이상 생각하고 있으십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HLB의 행보와 진양곤 회장의 인터뷰를 봤을 때 6개월 저는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신약 자체의 승인은 6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것을 선반영하고 있다. 분명 주가 자체는 2개월 안에 충분히 성과를 반영하면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우리 주주님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현재 중요한 타이밍이고 이미 이 호재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우리 HLB 이번에 간암 신약 생존 기간이 23.8개월, 역대 최장 기간을 갱신했잖아요. 아스코 초록에서는 허가 후 가장 선택받을 확률이 높은 이러한 치료 방법이다 라고 소개도 했고요.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그야말로 비교를 했던 기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5.2개월 보여줬는데 우리 리보세라닙은 23.8개월을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생존 기간을 보여줬다. 5월 31일에 이러한 검사 결과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미국에 있는 암학회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간암 1차 표준치료제로 이미 쓰이고 있는 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빈도로 출혈, 피가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 근데 리보세라닙은 어떻다? 경구용으로 인한 이 편의성에 출혈에 대한 이 안전성도 충분하고 기존 약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기사들 반영을 하면서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현재 내용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응 방법도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서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봐야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전망 자체가 굉장히 현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을 한번 제대로 받으면 엄청나게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을 한 후에 타점을 잡아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침에 HLB 라이브 방송 해드렸던 것도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오늘도 라이브 진짜 일찍 켰어요. 오늘 뭐 7시 50분 정도에 방송을 이렇게 켰는데
어제 아무래도 우리 HLB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렇게 되면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방송 이렇게 일찍 켜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장시작전에 볼 수 있게. 자,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결론을. 오늘 가격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어제 기사가 올라온 것만 정말 수십 개가 되고, 이 중에서 악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호재인 기사 내용만 가득했고, 수급 자체도 아침에 수급 자체도 장 막판에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간에부터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은 가격 상승 보여줄 것이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해서 단기 수익이라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침 라이브 장 시작 전에 분명 오늘 HLB 가격 상승할 것이다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 5% 정도 수익 좀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장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어디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할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정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아보고 싶고 이 타점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제가 개인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개인 전화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자, 010, 자, 이거 노트에 하나씩 써놓으시고 4094 그리고 8575로 문자, 우리가 HLB니까 H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으니 제가 따로 보내드리기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굉장히 좀 바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지금부터 미리 주말부터 계속 대비를 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 매도 타점 받아가시고 이번에 그 구간에서 거래를 하시면서 저랑 같이 꾸준히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있으셔서 이제 한 900분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꾸준히 똑같은 타점에서 매매를 하면서 꾸준히 증권사에서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마감을 했고 이번 달도 1%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조금 특이한 게 3만 등만, 저번 달에는 2만 등 안에 들어가면 1%를 달성했는데 이번 달은 이 3만 등 안에만 들어가면 1%가 되더라고요. 인원도 아무래도 좀 많이 늘었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3만 등이라 조금 보잘 것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거든요. 문자로 HLB니까 그냥 H 혹은 그냥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그리고 HLB 또 어떠한 숨겨진 정보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꼭 대비하셔서 월요일부터 좋은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걱정 자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 따로 이렇게 PPT 자료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주식까지 하나 알아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자, 차트로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이제 과거 차트였어요. 이거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 기업이 가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주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차트를 조금만 보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나오면서 매집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주식은 사실 수익 보유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큰 변동성을 보여준다. 굉장히 큰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번에 세종메디칼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무려 4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이번에 HLB와 그 리보세라닙 사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알아온 이 주식의 차트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급등과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상승형 공격형 매집, 그리고 하락하면서 매집봉 꾸준히 보여주면서 거래량까지 터져주는, 그리고 최근 들어선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게다가 시기상 어떤 시기입니까? 미국 시장 꾸준히 올라주고 있고 신고가 계속 달성하고 있고 수급 굉장히 풍부하고 HLB 반등 시기와도 겹치면서 리보세라닐 관련해서 호재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격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급이 정말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하루빨리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은 종목 진짜 많이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를 뒀으니까 종목명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 문자로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PPT 자료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준다고 하셔도 여러분들 분명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을 아주 필수로 가져온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나 문자로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PPT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하신 분이다 하시면 그분에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제가 무료로 달려드린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한 매집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현재 매집주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